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입니다. 41번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을 합니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사전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입니다. 5. 원칙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1년에 시험을 10번 볼 수도 있고요. 10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씩 보고 있죠. 자, 42번 지문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계략적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옵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2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했는데, 3년간이 X네요. 5년간 위촉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다음은 44번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입니다. 따라서 44번 지문 X고요. 다음은 45번입니다. 시 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게 기출문제 지문에 많이 나왔죠. 2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우리 암기 프린트의 숫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모두 다 교부한 시 도지사입니다. 다만 6번의 청문, 7번의 의견 진술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입니다. 근데 시험에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누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게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7번 문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교부대장이나 등록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 2번, 3번에 있는데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 나옵니다. 48번 지문입니다. 자격 취소된 후 5년이 X네요. 5년이 아니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습니다. 3년입니다. 3년은 암기 프린트 46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다음은 49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해서는 아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 양도되어 한자 또는 양수되어 받은 자만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는데 지금은 양도되어 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뿐만 아니라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도록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2023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없는 분들은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 대표, 회장,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회장, 사장, 중개사무소, 소장, 이런 명칭도 쓸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그러나, 만약 공인중개사라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취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지만 제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박용덕 이렇게 새겨 다녀도 불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할수 없습니다. 즉,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직원으로서 좋은 물건 빼돌려서 자기 사무소에서 중개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만두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도 할수 없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